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 양측 변호인이 뉴스룸에서 처음 공개 토론을 진행했죠.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반면 박 전 단장 측은 통화 녹음이 남아있을 수 있다며 증거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VIP 경로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두고 시작부터 팽팽히 맞섰습니다.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좀 목소리 크게 해서 거칠게 얘기하면 그게 범죄입니까? 박 전 단장 측은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위력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화 안 냈어요. 조용히. 평온한 목소리로, 아주 온화한 목소리로, 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단 말인가? 이런 요지의 말씀은 있었습니까? 대통령의 개인 전화로 걸려온 통화 내역이 포함된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 공개에 대해 반칙, 거짓말 같은 날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사건을 정치화하려는 행위 아닐까요? 이것은 반칙입니다. 지금 국방장관 작년에 수도 없는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거짓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전 장관 측이 업무상 통화라며 앞으로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박 전 단장 측은 재판에 증거로 신청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박 전 단장의 항명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